7년 전 집 근처에서 알바를 하던 보통의 하루였습니다. 당신이 걸어 들어오자 그 하루는 나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당신과 두 번째 마주치던 날 나에게 와라 와라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통했습니다. 온 우주가 우리가 만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졌고 그렇게 우리는 순식간에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운동 후에 맥주 한잔하러 들른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일이 힘들 텐데도 밝고 씩씩한 그녀를 보며 첫눈에 반했다는 표현이 이런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믿고 기다려주고 제 편이 되어주는 당신께 사랑이란 이름보다 더 큰 표현으로 보답해주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 서약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학습 능력을 동원해 당신을 배우고 인정하겠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믿음과 신뢰로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겠습니다. 아직은 개구쟁이 같은 왈가닥 아내이지만 머지않아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 서약합니다. 때로 싸우더라도 진정 화해하며 죽는 날까지 겸허한 자세로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세상이 주신 그대라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당신과의 사랑을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신랑 김영훈 신부 김민지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뭉클합니다. 영훈아, 착하고 잘생긴 네가 우리 가족이 돼줘서 정말 고맙고 기쁘단다. 그리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딸, 내가 우리 품을 떠나는 것 같아 아쉽지만 영훈이와 더욱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것이라고 믿는다. 민지가 연애하는 지난 7년 동안 저에게 늘 영훈 오빠 이야기를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신나고 행복한 모습을 하던 민지의 얼굴들이 떠올라요. 무슨 일이 있든 항상 네 옆에 있을게. 사랑해 내 친구 민지야. 결혼 축하해.